선수가 이제 뒤집입니다. 자, 뒤쪽에 서 있는 네덜란드 한국 대표고, 자, 오른쪽에 들어간 선수가 있는데요. 자, 잘 밀어줬습니다. 자, 스피드, 예, 네덜란드 앞에, 앞전에 1차전, 2차전에 비해서 가장 좋은 지금 경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또 강호, 최근에 이미 미국을 맞이해서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네. 선호팀, 스미세, 네덜란드 오늘 첫 번째 슈팅. 완성은 높았습니다. 네덜란드는 이제 스미 선수가 조금 아래 쳐져 있고요. 그리고 멜리스겔 이제 수속으로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선호팀 올라갑니다. 선호팀 다 골로. 자, 빠르게. 자, 미국. 전반전에 지금 선정하고 있는 네덜란드. 자, 우리 빨리 해보고 타이 따라갑니다. 타이. 발빠른 타이. 대표 뒤로 깊게 들어와서 골스. 자, 벤트 측면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베리스의 상황이 열렸습니다. 네, 스트레이 슛. 오른발, 슛을 때려봤던 파클리. 네덜란드의 3번 미엘센, 스트레이 좀 드릴게요. 네. 남자 프로듀스 스트레이 슛을 자, 와그너의 소화실, 헤드, 헤드라이트, 왼발 슛, 헛발, 네, 중앙에 왼발 슛. 자, 김선생님. 네, 선발 슈팅. 가장 좋은, 가장, 득점에 가까운 슈팅 지금, 뉴스는 보여줬습니다. 좋은 슈팅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골키퍼 정면이었네요. 다시 미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룸니, 탈룸니, 돌아서면서, 상티 에어리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슛 차려서, 자, 왼발! 라인 벗어났습니다. 5번 파티리, 자, 미국의 세 번째 타워티, 파이트, 파이트의 왼발 삼아서 올라갔습니다. 자, 헤딩! 골키퍼! 전반 내내, 네덜란드 파티리, 계속 슈팅을 이어서, 공격을 한번 하게 되니, 이번에 정말, 이번에, 파티리 선수의 득점까지 연결시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일단, 삼아서 잘 올라왔고, 이렇게 헤딩 안쪽에 기대되면 파플린 돌아서는 동작을 정말 메꿨거든요. 그 아까 시작 전에 말씀하셨던 그 빙수는 작년 추천하셨는데 바로 직접까지 바로 연결하는 거예요. 네. 자, 돌아서면서 이 왼쪽 구석의 어떤 각도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네요. 자, 정찰 쪽에 진행되고 있는데 신발을 슛! 이거를 슛을내면서 거기가 비슷해 선발. 네, 코스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것 스티커 나왔었는데, 다행히 잘 막아냈습니다. 자, 불소리 됐거든요, 지금. 자, 조금 중간에서 중앙쪽으로 방향을 틀어냈습니다. 오른발 슛! 약했습니다. 하필리. 하필리 선수. 빨리 연결. 자, 쓰고, 자, 슛을 밀고 들어가면서, 슛을 올렸어. 헤비! 튀어나왔습니다. 왜냐면 처리하는. 네덜란드, 자, 중앙쪽, 꼬리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요. 자, 왼발! 슛! 됐습니다. 10번, 와그너의 오른발 바위 슛! 자, 크로스 올라옵니다. 다시 뒤쪽 훈련한 거, 슛팅 찬스인데요. 아, 여기서 골찬스를 교체하네. 다시 한번 훈련해왔습니다. 슛! 파이트! 파이트! 슛! 이게 오늘 지금 들어오므로써 네. 36점인가 되죠? 그렇죠. 근데 득점한데 계속 기록을 채우고 있는 중이죠? 네. 선수들 손을 또 죽을 거랍니다. 자, 여기서 중앙 올라와서 자, 슛! 네, 이게 슛했습니다. 네. 또 이제 득점 여자 월드컵이나 자, 볼 가르쳤습니다. 정리요, 정리요. 미니스가 슛! 득점 되는 선수 슛! 미니스가 잡아냅니다. 넘버 세컨 해줬습니다. 찬스, 자, 만드쇼, 찬스, 슛! 높네요. 조금 높습니다. 자, 릴리, 브라서가 중앙쪽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중앙쪽, 자, 자, 왼발, 자, 왼발, 슛! 골키퍼 선발. 네, 감사합니다. 미스윙크가 참 잘 나와주네요. 오늘, 미스윙크 선수의 선방으로 인해서 지금 실점을 20점들이 못하고 있는, 안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도노반 앞서서 오늘 미스윙크 선수의 선방이 없었더라면 지금 대량 실점까지 많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자, 뒤에 정말 열렸습니다. 릴리, 슛! 골키퍼. 손 슛팅에서 다시 나가냈습니다. 릴리 선수가 지금
득점을 하면서 다소 좀 욕심을 좀 내고 있죠. 네. 본인도 본인 기록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손끝에 살짝 걸리면서 다시 한번 코너킥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좀 의미시될 정도로 그렇게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아, 좋은 기회였는데요. 이제 또 포지포 입장에서 봤을 때 솔로 선수 집중력의 지금 상황에서 워낙 골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이제 처음 슈팅을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는 솔로 골키퍼. 골키퍼의 어떤 이 실수하면 아주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골 살려냈습니다. 네덜란드 다시 비토. 자, 그러면 슈팅골이 되겠습니다. 자, 원발 슛! 골키퍼 골키퍼 전방에 공격수 따라서 뒤로 물러섰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슈팅 아주 좋은 시간적으로 지금 좋은 각자를 잘 쓴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코너킥 다시 올라왔습니다. 선수가 골 슈팅해서 다시 올라섰다가 잡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미국과 네덜란드, 네덜란드와 미국 경기는 미국이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경기를 좀 정리해 주시죠.